주변이 발전되면 될수록 오히려 이제 역세권 라인인 새로운 노선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그렇죠. 이쪽이 네. 갈수록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. 아 그리고 공항 철도의 개념도 있다. 그렇죠. 어, 공항까지 연결되는 네. 공항 철도의 개념. 어쨌든 뭐 의미는 여러 가지 부여가 되네요. 네. 이제 무지마을 부르지오입니다. 여기도 실거주로 거의 뭐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90%가 넘는 실거주 비율을 좀 보인다 하더라고요. 소장님 말씀으로는. 그렇겠죠. 네. 이제 예, 실거주로서는 너무. 네. 요즘은 이제 최근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때는 새 아파트들이 많이 없을 때는 단지 컨디션은 그나마 여기가 좀 좋았던 여기가 상업지다 보니까 굉장히 상권 이용하기도 좋고. 구형적으로 해가지고 네. 구지마을 부르지오가 15살이네요 15년 네. 차고 화정마을 요 라인들이 또 보자 21년 차 거의 20년 넘었죠 네. 그러니까 내외동이 먼저 형성되고 네. 네. 그 다음에 요 지역이 삼계지구가 이제 여기가 옛날에 삼계지구가 있을 때 그 군부대였던 예. 이름이 생각이 나지 옛날에 무슨 보병? 네. 보병 학교였나? 여기 그 네. 삼계지구 이쪽 라인이 네. 군부대였어요? 네. 옛날에 군부대를 이제 개발했던 거고 창원 유니시티 같네 그렇죠 맞아요. 과거에 20몇 년 전에 맞죠? 약 25년, 30년. 네, 이쪽이 이제 삼계지구의 이제 거의 좀 뒤쪽, 뒤쪽 라인인데 이쪽이 상권이 굉장히 이제 네. 보시면 알겠지만 대형 건물들 많이 들어와 있죠. 그렇네요. 네. 병원이라든지 금융권이 이쪽으로 좀 많이 이동. 여기는 이제 삼계동 뒤쪽 라인이거든요. 네. 보면 이제 건물도 이제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. 다 최근에 이제 한 10년 이내에 다 지어진 거 같아요. 이쪽으로 들어가보지 않았었는데 확실히 계획도시답게 이제 도로도 좋고 수족곡, 초수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죠. 상권이 이제 좀 이동하는 느낌. 원래라면 이제 화장마을 이쪽 그 가로변이 일단에도 여기도 보면 이제 가야대학교 캠퍼스도 있잖아요. 뭐 이쪽으로 이제 그 산책로 이런 것도 좋아가지고 여기 나이 드신 분이 굉장히 또 살기도 좀 괜찮아요. 근데 약간 여기가 좁고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뒤쪽이 약간 좀 오르막이거든요. 보면 김해에서는 인제대 있는 상권이 좋고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부원동 라인에 그렇죠. 시청이 있고 네. 이 라인 상권 내외동 상. 예. 그 다음 내외동, 그 다음 여기 이제 딱 이렇네요. 이제 여기가 좀 음주 가무하기도 좀 좋은 이제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. 스타벅스. 스타벅스도 있고, 맥도날드도 네. 있고, 맞죠? 그리고 여기 뭐 오른쪽 라인 거 전부 다 상가주택 같은 이런 것들 많아가지고 김해는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택지들이 퍼져 있다 맞죠? 그렇죠 네. 내외동, 삼계 파크 저기 이제 대학교가 보입니다 그나마 이쪽에서도 이렇게 좀 인기 있는 게 여기 이제 화정마을 아이파크 가야 아이파크 연식이 조금 더 이거 연식이 얼마나 됐죠? 예, 아이파크가 18년 차 화정마을 아이파크 가야 18년 차부터 부영 이런 것들도 20년 차 거의 20년 정도 됐네요. 18년, 20년, 17년. 한솔로 라인으로 가면 가야 대학.
역세권 고 길이 있어요. 한번 가실래요? 응. 그쪽을 해가지고 교수님 그 주별대 쪽으로 가볼게요. 그리고 분성마을, 화정마을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그쵸? 네. 고요. 그래도 과거에는 다 일군 브랜드들 맞죠? 들어와가지고 과거에는 굉장히 사람 인기 좋았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김에 좀 특징인 것 같아요. 이게 마을 마을 이렇게 붙이는 사실 무슨 마을 붙임이 옛날에는 다 주공 뭐 임대 뭐 네. 이런 개념이었잖아요. 작년도 그러니까 처음 보다 뭐 그런 마을이 땡땡 마을 같이? 뭐 여기가 이제 가야대학교 입구네. 지금 저희는 가야대학교 입구에 있습니다. 좌측에는 이제 아이파크, 한솔파크, 한솔솔파크. 근데 저는 비슷한 돈이면 아까 좀 더 아래쪽으로가 투자 가치는 더 그렇죠. 있어 보여요. 네. 네. 이제 거기가 먼저 좀 더 반응을 할 거고 그 다음 이쪽으로 반응을 할 것 같아요. 여기까지가 나쁘지 않지만 이제 순서는 내외동 먼저.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도 보면 좋은데 저희가 보는 요 오른쪽에 학교가 다 몰려 있거든요. 네. 그렇네요. 분성 네. 초중 그렇죠. 고등학교가 여기가 다 몰려 있네요. 약간 뭐 약간 2차선 뭐 이거 도로는 좀 근거하긴 하지만은 네. 초중고가 다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이제 뒤쪽도 좀 선호를 하는 편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솔파크라든지 그다음에 아이파크 이런 것들이 학교 가기가 좋다 하더라고요. 그렇지 않은 분도 여기 솔파크 사시는데 네. 네,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뭐 살면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. 초중고가 다 있으면 뭐 일단 초등학교 6년, 중학교 3년, 고등학교 3년, 12년간은 맞죠? 네, 그냥 10년간 네. 그냥 여기 살겠다라고 그냥 있어도 되니까 네. 그래서 올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사시는 그렇겠네요.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겠다. 네. 그래서 요 블록 말고 요 옆 블록으로 가면 굉장히 이제 좀 상권도 좀 좋거든요. 화정마을 옆 블록으로 가면 상권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여기도 뭐 나쁘진 않죠. 근데 여기 이용하기는 좀 좋은 것 같아요. 여기.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제 아는 분도 지금 연락은 잘 안 하지만 여기 분성마을 부영 아파트 여기. 여기 사시는 분이 계신데 뭐 아파트값 오르고 그건 모르겠고 네. 오르고 안 오르고 그건 모르겠고 내가 살기 편하니까 저 이제 실거주 입장으로는 네. 그냥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는 예. 그럴만하죠. 학교가 네.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은 가깝고.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럴 것 같아요. 이거 정점이죠. 네. 정점이고 그렇죠. 그리고 저 여기서 이제 창원각이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30분 내외 차원 넘어갈 수 있어요. 딱 여기 이제 3개까지가 저는 이제 좀 리스크 해지가 가능한 네. 예, 구축이지만 네. 지금 시점에서는 가능한 지역입니다.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의 또 호재거리였다면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보시는 거지 들어와 있어요. 네. 달라게 달리죠. 그래서 좀 더 여기는 뭐 역세권도 아니고 뭐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네. 이쪽 지역은 그냥 뭐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조금 네. 다 바뀌었어요. 이렇게. 네. 새 아파트. 여기 이제 새 아파트고 하니까 이게 또 쳐주면 그렇죠. 사실은 또 좀 사실은 입지가 좀 더 좋은 네. 아까 녀석들이 네. 또 좀 수혜를 받겠죠. 그래서 이렇게 새 아파트가 하나 들어와 준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얘 세대수가 1900세대네. 김해 3개 두고 갈라 휘발디 네. 센텀. 이름이 센텀시티네요. 네. 여기도 센텀이 붙어 있습니다. 일단은 네. 뭐 갈라 휘발디 3개 이안 그다음에 서희 전부 다 새 아파트잖아요. 이렇게 세 개의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이제 쪽. 근데 진짜 저렴하다 그쵸? 예. 보면서 아, 계속 드는 생각이 가격이 너무 놀라울 따름이에요. 근데
때 여기서는 이제 좀 비싼 축에 들은 거죠. 사실 아, 저기가 좋은 입지는 아니었거든요. 네. 입지가 좋지도 않은 끄트머리인데 아. 김에서 끄트머리인 삼계동에 또 삼계동 끄트머리 예. 네. 그렇죠. 좋은 입지는 아닌데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한번 살아보자는 저렴하게 한번 새 아파트에 살아보자고 네.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.